나는 려독이다. 나는 김포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한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나의 하루 일상을 찍어보려고 한다. 오전 10시 나는 출근을 했다. 여기 보이는 지금 이 PC와 이 PC는 어제 일요일날 나와서 조립을 한 PC다. 여기 있는 PC는 며칠 전에 조립을 했는데 앞에 병원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다.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매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더 좁아 보인다. 지금 부품들이 텅텅 비어있다. 케이스도 거의 없다. 전화가 온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전화 받고 주문을 하겠다. 방금 청소를 마치고 부품 주문까지 완료한 상태다. 부품은 이따 퀵으로 오기로 했다. 지금은 쾌이사준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있다. 새로운 부품이 나온 것들이 있는지, 새로운 부품에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상태다. 여기 지금 홍진호 씨가 보인다. 어제 복면가왕에 나오셨던데 노래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 조금 있으면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 손님이 오시면 조립을 하고 뭐 수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손님이 오셨다. 손님이 요 컴퓨터 총 5대 PC방, 폐업하는 PC방에서 5대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2대는 뭐 SSD랑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세팅을 할 것이고, 요 3대는 케이스들, 요 케이스에다 케이스 가리를 할 거다. 일단은 조립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시간은 1시 20분이다. 지금 첫 번째 컴퓨터, 요 케이스 가리를 안 해도 되는 요 컴퓨터를 완성을 했고, 두 번째, 저기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케이스 가리 해야 되는 컴퓨터, 네 번째 케이스 가리 해야 되는 컴퓨터, 둘 다 지금 완성이 된 상태다. 여기 지금 뒤편에 보면, 다들 PC방에서 쓰던 케이스에서 그런가 백패널이 다 없다. 먼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마지막 컴퓨터, 요거는 펜서라는 케이스에 가리를 할 거다. PC방에서 쓰던 거라 담배 냄새가 존나 난다. 마지막 케이스 가리를 시작을 할 거다.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영상을 와이프가 찍어주기로 했다. 빨리 감기 할 거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이제부터 존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케이스 교체한 이 본체들, 이 본체들 같은 경우 그 케이스 가리라고 하죠. 원래 요 케이스에서 요 케이스로 바꾸고 이제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제가 지금 한 대당 2만원씩 바꿔서 이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뭐 가격을 뭐 더 받아야 되는 건지 덜 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품이 퀵으로 왔다. 지금 SSD를 장착을 했고 컴퓨터를 켰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 지금 이 5대 PC방에서 가져왔다는 파워인데 다같이 이렇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 PC방 사용량이 높아서 그런 건지 너무 심하다. 조금 지나면 약간 소음이 줄어들긴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서 뭐 베어링이 이상한가? 요 부품들 지금 온 것들 정리하고 오늘 조립해야 될 14대를 세팅을 한 다음에 조립을 시작해야 되겠다. 좋아? 영상 찍으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센스있다. 100만 가수. 야, 200만 진짜 좋아요. 놀러 온 아이들이 약 1시간 정도 여기 지금 앉아서 지금 놀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PC들을 오늘 다 조립을 하고 가야 된다. 지금 시간은 8시 반이고 아까 얘기하고 나서부터 2대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고 있다. 점심도 못 먹었고 이제 저녁 겸 뭐 야식 겸 뭐 이렇게 해서 떡볶이나 좀 먹으려고 한다. 다 먹고 나머지 조립을 하겠다. 지금 시간은 12시를 살짝 넘기고 있다. 이제 오늘의 17번째 컴퓨터다. 요거를 조립을 하고 저기 남아있는 3대만 조립하면 오늘은 집에 가도 된다. 오늘 조립을 해 들어왔던 6대인가? 뭐 이거는 내일 와서 해야 되겠다. 도저히 오늘 다 못할 것 같다. 지금은 새벽 2시 47분이다. 지금 총 10세대를 조립을 하고 마무리를 다 해가는 것 같다. 요거 5분 있으면 끝날 것 같고 이제 오늘 하루 일과는 끝난 것 같은데 오전 10시에 출근을 했는데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를 갈 것 같다. 일을 도대체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더 놀라운 거는 1시 반에 매장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손님이 오셨다. 새벽 1시 반에 오셨다. 빨리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못 봐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또 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 끄고 도망가야지. 지금은 새벽 3시가 살짝 넘었다. 나는 오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매장 문을 닫고 집으로 간다.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다. 미세먼지인지 뭔지.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야 되겠다. 내일 또 10시에